does seem that Marion's left out of the gang more and more lately. Maybe it'd do her some good to have a little party. "이것이 남자 코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재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플러 바버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살롱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뭐 알잖아요. 그쵸, 했었죠. 근데 한번 이제 논란이 너무 크게 되셔가지고 영상을 이제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이용을 두 가지를 하고 계시고 차이점이라든가 네. 이 느낌점 네. 대신에 이제 바버 쪽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 쪽의 관점이 아니라 우린 바버 채널이기 때문에. 네. 바버샵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원을 오픈한 건 딱 1년 정도가 돼가는데 일단 바버샵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짧은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파마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길이가 있는 스타일을 하려고 하면 바버샵도 그런 걸 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아, 어쩔 수 없이 짧은 머리, 조금 더 강인한 느낌, 남성다운 느낌의 머리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은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버샵이라고 하는 거에 스타일의 제한을 드는 순간 스스로 발전이 멈추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기의 색깔을 명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바버샵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용을 하던 사람이든 바버를 하는 사람이건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고객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고객들은 바버샵은 이런 느낌, 살롱은 이런 느낌이라고 딱 선이 정해져 있다. 바버로서 더 다양한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공부도 해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임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고객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어찌됐건 고객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고객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초창기의 바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딱 선을 그었잖아. 원장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게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네, 똑같아요. 미용실, 그치. 맞네. 똑같네요. 미용실 입장에서 그거는 바버샵에 가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양쪽 다. 서로의 관점이라던가 생각에 대한 개념만 살짝만 바꿔주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게 맞아. 정답은 아니에요. 맞아. 맞아. 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스텝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많을 거고 네. 차이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그 이야기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너무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미 선을 긋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남자 머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스타일로 표현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동일해요. 커트 기본적인 섹션 나누고 빗질하고 가위질하는 것들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이해나 분석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성향이나 취향이 약간 올드스쿨을 더 좋아하면 혹은 그쪽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그쪽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면 되는 거고 살롱 스타일이 좋다 그럼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색깔을 나눠진다. 근데 뿌리는 같다. 그래서 교육은 동일하다. 그게 인턴들 이제 신입 디자이너 되기 전까지의 초급 디자이너들까지의 교육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바버샵에 있는 바버들 혹은 살롱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죠. 남성 커트를 전문으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자 커트에 이런 거 테크닉으로 남자 머리를 그냥 자를 수 있으니까 그냥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남자 머리의 교육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고객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높아진 고객의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디테일한 바버샵의 그 묘한 느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팁들을 기본 베이스에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요소들 몇 가지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고 바버샵에 있는 바버들을 위한 교육은 그 클래식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끔 먼저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 저런 클래식을 사람들이 해야 되며 왜 저렇게 머리 스타일을 할까? 그걸 특히 우리나라 동양인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풀어내고 적용할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늘 느꼈지만 누군가한테 이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베이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거 알려준 적도 없고 얘기해준 적도 없고 그래. 제 스스로 하다 보니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느끼게 되고 나서부터는 관련된 막 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부은 거죠. 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중요하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되게 애를 먹었었고 꼭 베이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얘기해주면 조금 더 보셨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였고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매출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요 정도에 대한 이제 비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용실이 객단가가 높고 여자들이 시술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을 더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버샵은 남자 머리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단가도 낮고 파마 염색을 안 하니까 매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 고객들의 방문율을 따져보면 파마 한 번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람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고 커트를 2, 3개월이 뭐야? 4, 5개월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남자분들은 정말 3주, 4주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하게 되고 그 회전율을 따졌을 때 한 사람의 고객을 놓고 1년 동안의 매출을 따져본다면 절대 남자가 낮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미용실의 객단가와 바버샵의 객단가가 차이가 나긴 나요, 솔직히. 하지만 시장의 규모 자체로 나를 대입시키기보단 나의 열정과 관심이 따라서 매출은 차이가 확실히 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용실에 있음에도 매출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버샵에 있으면서 매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용실이 100만 원이 매출이 평균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 평균이라는 건 내가 600만 원 하고 어떤 사람이 1,400만 원 했을 때 평균이지 그렇다면 6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4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바버샵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라고 치면 80이라고 칠게요. 80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6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에서의 평균치가 80이기 때문에 그 이상 미용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즐거움, 어떤 가치를 느끼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호 원장을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진짜 이 일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 거지 돈을 쫓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 혼자 일할 때 어떤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까지 나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매출도 더 많이 올려주고 싶고 거기에 가져가는 어떤 인센티브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금액을 좀 챙겨주고 싶은데 버는 매출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줄 수 있는 것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친구들이 지치지 않을까. 지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 그 이야기했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매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걸 리더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혹해요. 아, 물론 맞아요. 물론 나 뭔 말인지 알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분명 있었으니까 내가 괜히 더 리더로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얘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그 당사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충돌이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가 이 일에 대한 얼마나 열정과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냐 그거에서부터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네, 질문을 너무 잘했어요. 뒷바닥에 싸르든 그래요. 싸르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삐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아, 왜냐면 백그라운드 신청을 했으면 절대 그렇게 못 그치 했으니까. 그치 쪽팔려서 고객들한테 민망한 거야. 10초가 지려요. 아 진짜? 아, 알았어 나는 그때 그대로 몰랐으니까. 어쨌든 아, 그 친구가 아, 자, 아, 잠깐만 아,